MBC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MBC의 이번 타겟은 우리의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였는데요. 도대체 MBC는 왜 자꾸 이러는 것일까요? 문제의 인터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살려주셔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더 뿌듯하네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이제 집에서나마 저희가 조금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려주셔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더 뿌듯하네요. 자막으로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 라는 질문에 김연경은 더 뿌듯하네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막만 얼핏 보면 김연경 선수가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야구가 진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기자가 한 질문은 자막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질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기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김연경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속 질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려주셔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막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해놓고는 MBC는 이상한 자막을 집어넣어 김연경 선수를 매장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질문과 자막이 다른데 왜 오해를 만드냐, 김연경한테 한 질문은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MBC는 졸렬하게 해당 질문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리죠. 졸렬의 끝을 보여주는 MBC. 모자이크로 질문을 가리기는 했으나 올림픽 기간 동안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MBC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MBC는 해당 인터뷰를 비공개. 기승전 비공개 엔딩입니다. 일본과의 배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한국의 김연경 선수. 실제로 무릎이 안 좋아서 테이핑을 무릎에 칭칭 감고 허벅지에 핏줄이 터질 만큼 열심히 한 김연경 선수입니다. 응원을 해도 모자를 파네 도대체 MBC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올림픽 국가 소개할 때 했던 뇌절과 자책골 넣은 상대 선수에게 선 넘은 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나라 선수까지 담그려고 하네요. 이다영, 이재영, 칼둥이 자매도 김연경한테 개기다가 요단강을 건너버렸는데 MBC는 지들은 성공할 줄 알았나 봅니다. 김연경 선수가 선 넘은 MBC에 보내는 메시지를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